그리고 사실 네네. 다 이겨 보면 다 이기면 안 되는 선거였어요. 아,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? 다 이기면 한동훈이 죽잖아요. 네. 네. 한동훈 살려놔야 된다? 네, 살려놔야죠. 왜요, 왜요? 아니 8표 갖고 와야 되는데. 아, 그 역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아직 할 일이 있는데 한동훈. 한동훈 8표를 못 가질 것 같은데. 아, 이제 자, 그러면 막판에 몰리면 또 몰라요. 8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넘어가 보죠. 아, 좋습니다. 자, 네. 면담이 있었습니다. 면담. 네. 야, 면담에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뭐 아무거나 말씀 한번 먼저 해주시죠. 뭐 소감, 뭐, 전체 총평. 사진을 준비했다면 사진 보시나요? 아, 사진도 준비됐어요? 네, 사진. 저희는 너무 오유, 야. 자료가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. 우리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? 아, 촛불혜영 TV 이거 저 30만 금방 돌파하게 네,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저게 보세요. 예,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선생님? 이거 심리 분석. 자, 최초 분석. 앞발을 두 개 딱 벌려서 올리고 아, 앞발을 위로 올린 거예요 지금. 앞발을 네, 올려서 올려서 그 으르렁대는 표정이죠. 네. 멧돼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? 이게 개가 공격 직전에 취하는 포즈예요. 그 이 거의 강렬한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예, 네, 눈빛이 네. 아, 저 눈빛만 확대할 수 없어요 저거. 저 상태에서 말이죠. 책상만 없잖아요. 네. 바로 달려들어서 물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뭐 한동훈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. 네. 긴장하고.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게다가 15분 동안 세워놓고 밖에다가. 네네. 네. 50분이라는 소리 있더라고요. 50분? 50분? 네. 내가 듣기로 20분이었는데 다 다르네 이게. 대통령실에서 25분이라고 했는데 25분이라고 했어.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했잖아요. 아~ 거기서 나온 얘기가 50분 동안 세워놨다는 얘기가 25분이 아니야. 어. 열받네. 열받죠. 네. 거기다가 회담을 하면 자기 앞에 앉혀야 되지 않나요? 왜 옆에로 삐딱하게 앉혀놨습니까? 맞네, 맞네. 원래 그게 그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앉다는 거면 그렇죠. 조금 야 한 칸 뛰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왔네요. 정진석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~ 한동훈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네. 저것도 모욕적인 장면이죠. 그러네요. 네. 그다음에 뭐 제일 심각한 것은 밥을 안 줬어요. 아~ 네. 윤석열의 자기 중심. 아, 이거 선생님 이거 전에 한번 말씀하신 건데 네. 윤석열이 먹을 게 민감해가지고 그렇죠. 먹는 걸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네. 대접하고. 아니,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니야. 아... 공감 능력도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네. 상대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. 바보거든요. 근데 사람마다 고통 정도 처벌이 가장 그 네. 고통스러운 처벌은 다르단 말이에요.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은 고모수로 맞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어. 저기서 때릴 수가 없잖아. 고모수로. 그렇죠. 거리도 좀 있고. 거리도 좀 있고. 그래서 윤석열에게서 그럼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처벌은 뭐냐? 밥을 안 주는 겁니다. 먹는 걸 엄청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? 네. 밥과 술. 그렇죠. 네. 밥과 술을 안 주는 거. 한동훈 원래 술을 안 먹으니까 처벌이 네. 안 돼요. 네. 밥이에요. 네. 그래서 한동훈 밥을 안 주는 것은 야.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이고 네. 모욕이에요. 네. 그래서 한동훈을 보내고 추경호를 불러서 밥을 먹였잖아요. 술을 먹은 거 아닐까요? 네, 술도 먹었겠죠. 네, 추경호는 이제 주고. 그렇죠. 옛날에도 한번 한동훈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밥 맞아요, 먹은 적이 있는데 네네. 이번엔 더한 거예요. 아. 손님을 불렀으면 밥은 먹여서 보내거든요. 보통 거지도 밥 먹여서 보내잖아요 옛날에. 네, 그렇죠. 근데 한동훈 그냥 보냈죠. 제로 콜라만 주고. 네네. 그 다음에 추경호는 맛있는 거 주고. 자,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도된 네. 노골적인 한동훈에 대한 모독이다. 모독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. 네. 이게 뭐 그래서 저거를 저 장면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제. 뭐 학부모 면담하고 있는 뭔가 그런 뭐 분위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한동훈이 자꾸 오른쪽에 이게 손을 만지작 빨간색 저거를 제가 네. 열었을지 의심스러워 저거 무서워서 이게 열어야 되는데 저 손에서 느껴지는 선생님 바르르 떨리는 한동훈의 네. 심리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 무섭죠. 네 무섭다. 당장 물 것 같은데.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손이 윤석열의 오른손이 네. 뺨으로 갈 것만 같은 느낌이 진짜. 들거든요. 그지? 아 그렇다니까요. 네. 약간 뺨으로 갈 것만.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. 자세도 어색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손 나갈 때 손 나가기 직전 자세 아닙니까? 직전 자세예요. 꽉 잡는 거예요. 자기가 불안하니까 나갈까봐. 아~ 책상에 이렇게 눌러놓는 자세죠. 아, 나름 통제하고 있는 거야? 부들부들하면서 통제하고 있지 않았겠어.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. 수틀리면 네. 저 손을 발판 삼아 아빠를 이렇게 뛰어 올라서 이게 앞발로 짓밟든가. 아, 선생님 그 정도로 민첩할 것 같지는 않아요.
아 근데 어쨌든 민첩하지 않으니까 손 네. 아빠를 필요한 거 이걸 지탱점 그쵸, 지탱점이 그냥 못 올라가요 손에. 상징 잊어버렸니. 자 그런 상황이다. 한동훈은 아마 저 파일을 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. 뭐 저거 뭐예요 선생님? 네? 저 뭐예요? 뭐 제안하려고 가져갔는데.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전에 뺐던 것처럼. 아, 자기도 커닝페이퍼. 커닝페이퍼를 준비한 거다. 그렇죠. 아 뭔가 좀 해보려고. 열라 그러니까 윤석열 표정이 살벌한 거지. 그러니까 너 다시... 지금 그거 열 거야? 이런 거군요 지금. 그러니까 닫았다 또 열라 그러니까 또 눈이 눈빛이 살벌한. 못 열었다. 못 열었다. 아, 못 열었다. 열었다. 네, 못 열었다 한 표. 열었다. 네. 일각이 쓴 적이 뭐 계산서 아니냐. 아, 얼마예요? 근데 선생님 왜 빨간색이죠 또? 왜요? 한동훈은 멋있어 보이려고 하니까. 네. 어. 아니 그때 그 공항에 나갈 때 그 빨간색이었잖아. 네. 빨간색을 좋아한다. 뭐 빨간색에 대한 집착이 있나? 뭐 그럴 수도 있죠. 뭐 국민의힘이라 자기가 빨간색 그거 한 건가? 네. 그거 네. 글쎄요. 중요한, 그 정도가 신경 썼을까 싶은데. 네. 한동훈은 하나 들고 왔겠죠. 이번에 또 하나 그거 좀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, 제가. 그렇죠. 이번에 또 하나 가슴 아픈 장면은 가슴 아픈 장면. 예. 네. 한동훈이 멋을 많이 냈을 거예요, 이번에도. 네네네. 뽕을 넣는지나. 아, 저 사진 다시 띄워 주십시오. 어깨뽕 있어? 어깨뽕 확실히 넣었습니다. 한번 봐주세요. 진짜? 어깨 좀 보십시오. 두께가 한동훈의 기본 몸체 두께가 아니잖아요. 어깨에 지금 넣어놨죠. 지금 봐, 약간 그러네. 각이 잡혀 있죠. 가슴뽕도 넣었더라고 보니까. 참 애쓰네 진짜. 머리뽕도 넣은 것 같다. 네. 머리도 좀 이상해. 네, 근데 저 사람 쳐다보잖아요 가면서. 저 장면도 진짜 방금 저 사진도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. 왜 쳐다보냐 하면요. 이 저는...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사진이에요 이게. 네. 걱정되는 표정 아니에요? 아 걱정되는. 네, 누굴 걱정할 것 같아요? 아저 맞고 한동훈 걱정하는 거죠. 맞고 쓰러지면 야, 응급실차 불러야 되나? 저 자식 저거 파일 열었다가 맞으면 응급실 불러야 되는데 차 네. 이거 사건 나는데 네. 이러니까 한동훈이를 걱정하는 듯한 저 표정. 네. 시선이 윤석열은 아니고 한동훈으로 가 있습니다. 한동훈이다. 네. 이 사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왜 이런 걸 발표하는 거죠? 제가 볼 때는 네. 한동훈이 사진을 자기 중심으로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. 네. 셀카까지 찍는 그렇죠. 사람이고.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하고 같이 서 있는 장면이라든가 그렇죠. 자기 사진을 좀 내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망고 왔습니다. 한동훈에게 좋은 사진은 한 장도 줄 수 없다. 그래서 뒤통수와 옆얼굴만 나왔지 않습니까? 뒤통수와 옆만. 네. 거기에다가 한동훈 걱정해서 쳐다보는 사람. 네. 모습만 보여주고. 그래서 네. 여기서 굉장히 결례죠 사실은요. 그렇죠. 한동훈이 맞을 수도 있었던 회담이다. 네.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.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 이 회담을 그러면은 기획한 자가 누군가? 이 자리가 왜 필요했나? 또 누가 이득을 받나? 이게 궁금합니다. 면담을 계속 요구했던 건 한동훈입니다. 그렇죠. 독대를 요구했죠. 독대를 요구했습니다. 정진석 없이. 네. 또 저기 지나가면서 째려본 사람 없이. 네. 근데 독대했으면 더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네. 어쨌든 한동훈은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한동훈으로서는 나름대로 강한 얘기를 했다라고도 네. 할 수 있습니다. 이대로 가면 국정이 뭐 어떻게 안 되니까 네. 물러서서 양보를 좀 하시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. 네.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만 한동훈으로서는 최대의 용기를 내서 말을 했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윤석열이 꿈쩍도 안 한 것이죠. 네. 거기에 대해서.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회담을 받았을 때 윤석열은 하도 해달라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는 주는데 네. 예, 뭐 자기가 양보할 의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. 윤석열은 당연히 안 받을 것 같은데 네. 윤석열이 이걸 왜 받았을까 이게 궁금해요. 이게 강력한 요구가 압박이 있었을 수 압박이 있습니다.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이 압박을 느낀 정도면은 김건희나 총공이나 명태균인데 지금 네. 걔들은 지금 다 김건희는 요즘 뭐 아프다고 그러고 명태균은 지금 까기 바쁘고 그게 누구의 압박인가? 뭐 극우 세력이나 조중동이나 네. 아니면 더 큰 손이든가 이런 데서 압박이 있었을 수 있죠. 저는 그 약간 큰 손의 압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아, 원래는 안 만나주는데 안 만나주면 그만인데 네. 만나준 거거든요. 끝까지 거부했어야 되는데 네. 그리고 나서 또 만난 뒤로 혜택을 한동훈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고 난 할 네. 만큼 했어 약간 이런 네.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윤석열은 안 되고 역시 한동훈이 좀 괜찮네 약간 이렇게 좀 가는 거 아닌가. 네, 이제 한동훈 한동훈이 잘 못하면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면 네네. 제가 볼 때는 이제 날아갑니다. 아. 왜냐하면 이번에 또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. 예. 아니 한동훈이 가서 할 말은 딱 하나였어요. 네가 여기서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네. 8명 네가라고는 못하죠. 8명 동원하겠다.
그 한마디면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윤석열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. 내가 우리 친한 게 뭐 20명이지만 내 말 다 안 들을 것 같고 8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. 8명은 할 수 있어 내가. 조금 통과된다. 9명은 내가 확보할 걸랑. 네.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싸웠어야 됩니다. 윤석열한테 네. 물러서라고. 네. 근데 그거 못한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못했죠. 그거 못하고선 무서우니까 네. 오금이 저려가지고 지금 몸살 난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죠. 어떤 분들은 뭐 화가 나서 치과에 따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오금이 저렸다. 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윤석열이 무서워. 계속 이빨 드러내고 그러니까 네. 무서워서 네.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옛날 네. 트라우마가 있죠.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또. 옛날 검사 시절에 네. 일 잘못했다고 맞고 건방지다고 맞고 뭐 해서 많이 맞았을 거라고요. 그랬겠죠. 네. 그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. 네. 그러니까 고무수로 때리지 않아도 네네네. 눈빛으로 그냥 고무수를 휘날릴 수 그렇죠. 있으니까 찌릿찌릿 막 이제 쏘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거를 겪고 나와서 뭐 들어준 것도 아니지 이러니까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몸살 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동훈을 위로해 주려고 22명이 모여서 그래서 모였더라고. 네, 밥 먹는 거죠.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. 거기 이제 참석한 한 의원이 아 그런 한동훈 우리 대표가 거기 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왔는데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모였다라고 실제로 막 언급했다고요. 위로가 필요했다. 안 그러면 한동훈이가 넉다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위로를 해줘야 돼요. 네, 좀 챙겨줘야 되는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 자리에서 다음엔 40명 모입시다. 한동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. 한 사람씩 잡고 와라.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좀 새거실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. 아니 그럼 들어왔을 때 좀 압박 좀 하지. 그러니까요. 그렇게 얘기를 걔는 맨날 나와가지고 뭐 그래.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보면 한심하죠. 아니 근데 거기 그 22명 갔다는 그 자리에 주진우 의원이 갔어요. 아 이쪽으로. 주진우 완전 찐윤이잖아요. 요새 막 주진우가 자꾸 이쪽으로 붙는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. 아 그래요. 그때 한번 그 한 달 전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한번. 뭐 이중간첩일 수도 있고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이중간첩일 수도 있고. 근데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 대표랑 만나겠다고. 그렇죠.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덥석 받았잖아요. 안 만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예전에 그 영수회담, 그 여야 대표회담 할 때보다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? 네. 한동훈 입장에서는. 네,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이고 네. 보아하니 윤석열이가 진짜 계엄도 할 듯한 분위기고 계엄령 떨어지면 자기가 1순위로 잡혀 들어갈 거고 반국가 세력 네. 1순위고 등등등 이번에 하는 짓을 보니 딱 하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야 한동훈이. 윤석열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구나. 결국 날 죽이겠구나. 네. 그건 느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줌 싸면서 나왔을 수 있거든요. 그럴 수 있어요. 저 사진 보면. 네. 네.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누구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이 상황에서. 살려줄 수 있습니까? 그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 회담 좀 할래? 라고 손을 내민 거야. 너무 너무 반갑죠. 그리고 원형 테이블 막 준비해 주는 거야.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? 한동훈이 원래는 원형 테이블 원했다며. 네. 그러니까요. 한동훈이는 자기를 인간 대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좀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쉽게 하면 그 개돼지 취급 받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. 네.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? 한동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존중해주면서. 야, 너 윤석열 만나서 많이 무서웠지? 힘들었지? 그럼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역시 형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군요. 자, 이렇게 인간적 관계를 조금씩 쌓으면서 너가 지금 나랑 손을 잡고 네. 윤석열을 치지 않으면 죽는다. 또 이제 알려줘야죠. 그거 막 방법이 없지 않냐. 일단 8명. 네, 일단 날리고 그 다음에 대권 경쟁하면 너에게도 네.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제 잘 설득하면 한동훈이 짱구로 굴려봐도 네.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저는 뒤에서 뒷배가 강하게 밀어주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잘 활용해서 한동훈을 이렇게 요리조리하면 8명 정도 동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네.